이번 시간에는 12비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합 발라드 또는 슬로우 블루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슬로우 락 주법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화면에 악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2비트 리듬은 두 가지 형태로 악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4분의 4 박자 형식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8분의 12 박자 형식입니다. 4분의 4 박자 형식은 4분음표가 한 박자의 기준이 되고 한 마디에 4 박자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분의 12 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의 기준이 되고 한 마디에 12 박자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듬에서는 4분의 4 박자는 한 박자를 세 개씩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박자에 비트가 세 개씩 들어가서 4, 3, 12 이렇게 해서 12비트가 되는 것이고요. 8분의 12 박자는 한 박자에 8분음표가 세 개씩 네 개가 있어서 8분의 12 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4분의 4 박자와 8분의 12 박자가 다르지만 연주로만 들었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4분의 4 박자는 한 박자가 8분음표 3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8분음표 3개 묶음 위에 3자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연음 표시를 꼭 해줘야지 그게 한 박자가 되기 때문에 4분의 4 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분의 12 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이기 때문에 3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주를 다한 묶음을 한 박처럼 계산을 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래서 연주 편의상 4분의 4 박자는 4분음표를 3개씩 나누는 거, 8분의 12 박자는 점 4분음표를 3개로 나누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만 듣고는 4분의 4 박자인지 8분의 12 박자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악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연주는 두 가지 형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메트로놈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지금 화면에는 4분의 4 박자 형식으로 메트로놈을 틀어놓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소리는 똑같이 나겠지만 메트로놈 표시를 8분의 12 박자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소리로는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주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비트 리듬 1번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다운스트로크로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두 번째 박자에 처음 비트와 네 번째 박자에 처음 비트를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2번 패턴은 1번과 같이 12번을 치는 건 똑같은데, 둘, 둘, 셋의 중간 비트를 업스트로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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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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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자, 3번 패턴입니다.
3번 패턴은 네 박자에 모두 중간 비트를 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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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2번, 3번이 연주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1번은 가장 느리게 연주할 때 효과적이고, 조금 더 빠른 경우에는 2번, 더 빠른 경우에는 3번을 연주하는 게 오른손에 좀 부담은 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느리지만, 그 느린 와중에도 아주 느린 거, 조금 느린 거, 약간 빠른 곡.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다 전부 다 다운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이 4분음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치고 가만히 있으면 박자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꼭 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다운 업 다운 형식으로 바꾸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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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자, 5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다운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자, 이 경우도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은 다운 업 다운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2비트 리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리듬들을 가지고 실전 연습곡을 강의를 하겠습니다.